지금으로부터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농사, 쌀값이 떨어지니까 많은 쌀을 장작한 농민들 때문에 이 쌀값이 떨어진다고 이제 농지를 줄이고 농민들을 도시로 내몰고 있고 축산물 이 구제역이 발생되니까 구제역도 월남에서 그 다녀온 농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처참함을 그 농민들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기억합니다. 이 탓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습니다.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균형화를 대량화, 규모화, 기업화를 계속 강조했던 이명박 정권의 농정의 실패를 저희들 농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이런 어리엄치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이유들을 밝혀내고 실태를 낱낱이 밝혀서 정말로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정부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사태를 종식시키는데 그리고 국민들의 고통을 더는데 민주노동당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구제역 대응에 대한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라! 실시하라!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조기 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제역으로 살 길을 잃은 축산농가 파탄에 이른 농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 산천에 마구잡이로 생매장시킨 소, 돼지 등의 사체로 인한 환경 대재앙을 막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로 오늘 발족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초동 대응 실패, 2차 환경 재앙 등의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또한 농림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해당 책임자를 즉각 파면 교체하라. 2.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의 조기 종식시키기 위해 구제역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포함한 모든 행정인력과 4대강 등에서 가동 중인 장비와 인력을 대거 구제역 현장에 긴급 투입하라. 4대강 개발 중단하고 4대강 장비 인력 구제역 대응에 즉각 전환하라! 전환하라!